네, 메탈의 명가 잭슨 기타입니다. 메탈 맛집 잭슨입니다. 네. 네, 버즘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탈 맛집 전문 맛집 리뷰어 예. 교영씨 예. 모시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 치트키 기타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치트키 대가, 바디. 예, 대가 나와 있고. 대가, 네. 이거 좀 여기 조금 길고, 여기 아치탑. 예. 아, 예. 세미아치. 예. 세미아치 옆에 살짝 옆구리가 마른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이거 말고 양쪽으로 돼 있는 거. 거. 예. 그러네. 교영 씨가 좋아하는 지금 메탈 맛집으로서의 조건을 일단 갖췄어요. 네. 네, 이제 교영... 아까 그 섹터도 똑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교영 씨가 지금 이런 디자인에 약간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아, 꽂힌 건 아니고요. 네. 나쁜 적이 없더라고요. 나쁜 적이 없는 모양은 제일 실패 없는 네. 맛집 디자인 네. 그렇습니다. 메탈 맛집 전문 먹방러 교영 씨 네. 함께 모시고 네.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걸 주셔야죠. 이걸 잡수는 이걸 잡수는 걸로. 네. 우리 이제 이에 엄청나게 끼는 네. 저 네, 안주 네. 거의 인간 사료 같은 걸 갖다 놓고 지금 먹이고 있어요. 저번에 무슨 홍삼 젤리 그것도 갖다 주셔서 그 홍삼 젤리 은근히 되게 중독성 있지 않았어요? 예, 계속 먹게 돼요. 뭐야 이거 봤을 때 계속 울릉도 근데 오징어 와가지고 여기가 와. 그때 앉은 자리에서 인당 한 마리씩 뜯어 먹었잖아요. 예, 너무 맛있다고. 네, 그때 또 먹고 싶다. 네, 그러게요. 네. 뭔가 진짜 리얼 먹방을 한번 예. 네, 좀 준비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안타깝지만 실제 먹을 거는 저 사료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네, 안 먹을래요. 그렇습니다. 메탈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 USA를 저희가 저번에 5월 달에 한번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네. 충격적인 높은 가격들을 한번 구경을 했었는데 자, 오늘 할 천만 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천만 원까지는 없었고 네, 미샤만수르가 770이었네요. 770 맞아. 거의 1000이었죠. 맞아, 맞아. 지금 보면 저희가 오늘 할 기어가 이제 그 딩키의 DK-A7M 모델인데 이게 네. 딩키를 기반으로 한 7년 기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129만 8천 원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가격 기준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오 그래? 뭐 그 싼 거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은 그 뭐 맥펜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맥펜이 한 100이다 150. 그러면은 뭐 미펜은 한 200 네. 맥펜이 150이다 그럼 미펜은 뭐 200, 한 50에서 300 한 두 배 정도 느낌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3분의 1, 4분의 1 네 거의 그 정도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했던 잭슨 한번 볼게요. 잭슨 유 사실 잭슨 인도네시아에서만 돼도 제일 비싼 모델은 이미 200이 넘어가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200이 넘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미펜이랑 한 뭐 한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나겠네 했는데 미펜은 77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세네 배가 넘는데 미잭. 아, 미잭. 네. 미잭이랑 맥잭이랑 맥잭. 인잭이랑 이렇게 네. 오늘 할 건데 요 오랜만에 일제재팬 네. 네, 그 미잭 미샤만수르 저거너트 모델 같은 경우에 36% 할인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93만 5천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대 때문에 그때 정말 원성이 잦아있죠. 36%인데 네. 500만 원.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운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 점수도 엄청 잘 나왔어요. 선생님 그때 만수르는 좋겠네. 교육 씨는 이름이 왜 만수르일까? 저는 뭐 성골도 어쩔 수 없는 왕의 혈통이라서 9.5, 10.0, 9.0 뭐 난리가 났었어요. 770만 원짜리 기타에다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했었던 게 페리페리의 이제 페리페리? 그죠? 미샤만수르의 저거너트가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 네, 네. 그때 이제 미샤만수르의 그 기타리스트 페리페리의 기타리스트 미샤만수르 제이크 보인 마크 홀컴 중에 도대체 누가 족하냐 논란에 또 휩싸였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미샤만수르 거예요. 저거너트 모델 요게 인잭이 155만 4천원, 요게 8.5, 9.0, 8.5 이렇게 받았었고요. 인니 잭슨은 6현보다 7현이 낫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었네요. 교육신 인도네시아 잭슨의 정체성이라고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6현 저거너트가 하얀 마음 잭슨 여기 있었네. 네. 8.0, 하얀 마음 금지. 8.5, 8.5 얇고 넓은 메탈 이불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잭슨 여기 140 RR, 네. RR T3가 149만 8천 원.
요게 뭐 생긴 대로 산다 뭐 이렇게 주셨고 생긴 대로 산다. 네. 솔로이스트 모델이 뭐 잭슨 스탠다드 인니해서 8점,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께 대부분 한 150만 원 전후가 되었었고 인니께 비싼 건 한 200, 그리고 잭슨에서 제일 저희가 지금까지 비싼 걸 했었던 게 미샤 만수르 저거노트 771만 원. 자, 오늘은 거기에서 가격이 쭉 조금 더 내려가서 네. 멕시코 잭슨이 인니 잭슨보다 지금 더 싸게 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DK A71HT 프로 시리즈 딩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만 8천 원이요. 요걸로는 이제 그 할인가만 가지고도 미샤 만수르 할인가만 가지고도 네 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원속가를 가지고는 다섯 대를 넘게 살 수 있고요. 네. 자, 그렇게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cm 전장에 3.37kg의 무게, 두께는 4cm에 딱 40mm, 12프레트 뚫레는 84mm로 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쉑터 7연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두께가 느껴지는 넓네요. 네, 넓이가 느껴지는 그런 근데 쉐입 때문에 이게 더 얇게 느껴져요. 그래요. 얇은 느낌이군요. 네, 이게 쉐입 때문에. 네, 요게 그 그러게요. 네, 조금 그 사이즈가 오히려 더 큰데 얇게 느껴지는 그런 네. 특성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애쉬바디의 원피스 메이플랙, 그리고 플래닛 웨이브스 오토 트림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토 트림 락킹 뒤쪽에 이제 플래닛 웨이브가 다다리요 그거죠? 그거잖아요. 네. 저, 오토 트림 락킹 만들고 거기. 그래서 네. 앞쪽에 여기가 이제 락킹 너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네. 네. 뭐 손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플라스틱 너트에 44.45mm 너트. 너트가 굉장히 네, 이쪽이 되게 좁아요. 사실 보통 보면은 그 7연이 여기가 그러네, 이렇게까지 여기, 모여있지가 않고 네, 한 네. 48 정도로 펼쳐져 있거든요. 아, 또 코드 못 치겠다.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식 기타 일반적인 클래시컬 클래식 같은 경우가 52mm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좀 개량된 클래식이 50, 48. 그리고 일반적인 뭐 7연 같은 일렉 7연 같은 경우가 이제 48 요 정도가 되는데 44.45면은 이거는 그냥 넓은 어쿠스틱 기타 너트랑 비슷한 거거든요. 6현 어쿠스틱 기타 핑거 스타일 전용. 네. 그럼 이제 교영씨 같은 손이 굵으신 분들은 코드를 잡기가 사실 용이하진 않다. 아, 이렇게 봐야 되겠죠. 44.45.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은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73mm, 프레스는 24 전부 프렛, 넥픽업에 덩컨 풀슈레드 SH10N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픽업에 덩컨 풀슈레드 SH10B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웨이 토글 셀렉터, 그리고 킬 스위치 있습니다. 네, 모멘터리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네. 모멘터리 뮤트 버튼이 킬 스위치죠. 네. 순간적으로 뮤트해주는 브릿지 잭슨 HT7 하드텔 스트링스루 브릿지. 네,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샌더 클린턴이고요. 아, 오늘 진짜 했던 거 네 개 중에 스피어가 소리 제일 작았네. 아, 이거 아, 0.2까지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리어. 약간 좀 사운드가 무겁다. 네, 네. 이건 예, 이건 합 중간. 네. 벨 누르세요? 이게 와우에 이어서. 네. 네. 재밌네. 이거. 마샤 한번 해볼게요. 커들이 팬더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마음. 마샬로니까 그냥 괜찮네요. 네. 깨끗해요. 그냥 확실히 조금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100만 원 위로 넘어오니까 더 두툼해지고 네. 두께감이 생기는 건 네. 사실이네요. 확실히 있네요. 네, 확실히 있어요. 좀 기름기도 좀 줄줄 흘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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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게 기름기 많은 기타 아닐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계속 냉동육만 먹다가 네. 앞에 기타가 참 담백한 거. 걔네들끼리만 놓고 보니까 걔네도 많이 썼는데 네. 이거 보니까 다르긴 다르네. 어, 좋다. 자, 메이킹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또.
확실히 오. 그 사운드가 그 저희가 했었던 기존 모델들이 조금 예쁘다는 느낌이면 이거는 조금 더 옛날 그 빈티지스러운 네. 감성이 네. 있죠. 클린턴 이렇게 날 것이다 라는 아 이거 치려니까 뭐 치지 이거 어. 엄지 써야 돼. 자 펜더의 네. 레드록 어 확실히 선명하네. 네. 더 선명하네. 분명히 맞아. 사운드는 더 어둡고 무거운데 해상도가 더 높아요. 네. 엄청 오. 와 이쪽으로 오니까 힘드네요. 어, 많이 넓어져요. 네. 굉장히 사운드가 거칠고 선명하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이거 좋다. 네. 기름기도 충분하고요. 그 마샬 한 번만 더. 마샬 마샬. 그렇게 말리진 않네요. 네. 아. 말리는 건 들어보라고. 네. 네. 말리는 건 확실히 한 500은 돼야. 말리나 봐요. 샥샥 말린다. 네. 근데 가끔 인도네시아 기타들 중에 네. 말리는 거 있어요. 조금 비싸면 말리더라고요. 한 200 정도. 네. 그때 교육 씨가 오 말린다 말린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네. 이미 말려 들었어요. 아, 말렸어.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게 인도네시아 잭슨이랑 인잭이랑 이 맥잭이랑 조금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게 인잭이 좀 더 그 밑잭을 더 비슷하게 재현을 네, 해내는 맞아요, 느낌이고 맞아요. 예. 맥잭은 조금 그거랑 다르게 자기는 나는 그냥 달리는 거야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좀 노선을 다르게 했다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멕시코는 이게 뭐라지 이게 설계도만 보낸 거고 그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누가 한 명이 간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느낌이 그 본사 예. 직영이냐 예. 아니면 그냥 멕시코가 뭐 네. 대리점이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네. 뭐 약간 느낌은 진짜 실제로 네. 그래요. 네. 멕시코에서는 그냥 레시피 주고 네. 그 뭐 너네 알아서 너네 느낌대로 만들어봐 이랬더니 약간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조금 더 투박하고 좀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이제 그 인잭? 네 저기 좀 저렴한 가격대의 기타를 하다가 100만원을 일단 넘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투박한데도 해상도가 좋고 선명하다라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이게 조금 달라요. 달라요. 예. 네, 다른 영역이죠. 네, 다른 네. 영역. 네. 우리가 뭐 지금 오늘 같이 교육실랑 했었던 이 4시간 중에 첫 번째 3시간은 냉동 삼겹살 맛집 중에 어디가 맛있냐를 이거는 따지는 거였고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생삼겹살의 생삼겹살. 네. 그 영역으로 넘어왔다. 한 번도 안 올린 거. 네. 네. 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잭슨의 그거 있잖아요. 이미지. 아, 그거 내가 네. 쎄 이거는 사실 미펜에서는 그게 안 나오고 너무 밑쪽에서는, 고급지고 막 네. 이런 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기름지고 고급지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게 내가 느낌에 생각하던 그 우리가 와, 생각하던 야, 이거는 이거 같아요. 그건 이 느낌. 이 느낌이 네, 좀 강한 네. 것 같아요.
메탈 씹어먹던 그때 당시 그 MTV를 주름잡았었던 네. 잭슨의 이미지는 사실 이쪽에, 이쪽에 가깝지 않나, 가깝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기타 잭슨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카우보이 프롬 헬. 카우보이 프롬 헬. 카우보이 프롬 헬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멋있게 들어봤고요. 역시나 잭슨은 잭슨, 딩키는 딩키, 칠현은 칠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2565화 여기에 깁슨 USA 레스폴 트리뷰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이다. 네. 그 전까지는 가정용 레스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업소용 레스폴. 네, 여기에 눈데이선님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썬데이 눈을 뭐 뒤집은 건가요? 눈데이선 뭔 뜻일까요? 네, 이상한 거 많잖아요. 네, 눈데이선 그렇습니다. 이분 다른 분들 말고 이분이 좀 처음 보는 닉네임이어서 드릴게요. 싱글 픽업 기타를 더 좋아하는 저도 분명히 끌리는 기타네요. 깁슨 USA를 100만원대에 신품이 구매가 가능한 것도 엄청난 매력입니다. 네임밸류는 약간 부족해도 절대로 내실에서 뒤처지지 않는 캐릭터 확실한 깁슨인 것 같습니다. 한주평, 에어프라이어로 뺄 거 다 빼고 요리해도 고소함은 여전한 깁슨.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눈데이선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숙성시킨 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숙성회. 네. 알겠습니다. 뜻보기에는 좀 화로회 같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숙성이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거 주세요. 아, 네. 우리가 생각하던 잭슨. 우리가 생각하던 잭슨. 잭슨. 네. 그렇습니다. 그 엑스칼리버 같던. 맞아요. 그래서 네. 미잭을 사서 쓰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뭐 인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 맥잭을 해봤으니까 인잭, 맥잭. 장점은 그래서 인잭은 미잭을 잘 재현을 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맥잭은 미잭도 사실 요새는 잘 가지 않는 영역인 진짜 우리가 잭슨에게 기대하는 그 투박한 영역을 아직까지 감당해주고 있다라는 네. 네, 그런 뭔가 뒷수습의 역할로서의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잭을 사지 않을 거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아니면 멕시코로 가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이 네. 중요하죠.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능성을 생각하면은 네. 네. 잭슨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잭슨의 숨기능은 네, 이건 것 같아요. 네. 인잭 맥잭으로 거의 사실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몇 대 몇 대 몇? 네, 9.0, 9.0,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깎은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깎은 이유는 뭔가 약간 그 맥직...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그 있잖아요. 그 어떤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레시피 받고. 조금 재료도 좀 빼고 약간 지네 마음대로 좀 레시피 바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A++ 그랬는데 A++ 쓰고 그러니까 뭐 레몬즙 쓰라 그랬는데 아, 뭐 그냥 뭐 대충
귤로 그냥 하지. 귤로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약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고 한 시코니까 라임으로. 라임으로. 네,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콤한 잭슨 다시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준수한 점수를 받은 맥잭까지 같이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 잭슨 사실 충분한 대안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잭슨 500만원 이상대에 눈독을 들이시면서 불가능한 기타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인잭 맥잭을 보시면 오늘 가성비 시리즈 참 재밌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교육씨와 함께하는 가성비 시리즈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또 메탈 맛집들 모아서 교육씨 데려다가 먹방 진행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띠로리. 수고하셨습니다.